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퀴즈인데,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래와 같은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네 형제들 중에 한 명을 인터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려고 시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에게 하나의 질문만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죠, 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 퀘스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을 의미하는 보충어 앞에 오게 되면은 그때는 뒤에 of를 붙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원 퀘스천 of him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은 두 개의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리 그러나 여러분들은 미리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할때 동사 decide고 보충으로서 which 이하철입니다. 그죠? 이건 부사어죠? 여기서 속사와 명사구를 대신하는 which가 있고, 요것은 which는 뭐죠? do의 보충어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더하기 명사 역할입니다. 이 위에 있는 which는 어떤 의미죠? 이 which는, 마찬가지 같습니다만은 문장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주어, 동사, 보충어에서 형용사의 역할을 기하고 있죠. 그래서 위치가 명사를 대신할지 형용사를 대신할지는 문맥 속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위치가 형용사다, 명사다 이런 건알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두 개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옵션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의 정체를 밝혀낸다면은 여러분들은 100달러의 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옵션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의 정체를 밝혀낸다면 여러분들은 1000달러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옵션 하에서는 1000달러를 받는 옵션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질문에 실패한다면은 그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으로서 그 다음에 실패한다는 거죠. 밝혀내는 데서 실패한단 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그의 정체를 밝히는 데서 실패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질문을 할수 있도록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니까 질문을 하나만 던질 수 있는 옵션이잖아요. 자, 순수하게 수학적 확률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질문을 던진 옵션과 두 개의 질문을 던진 옵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볼 부분은 이 정관사 더가 쓰여 있는 부분, the first question이고 여기는 부정관사 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 정관사를 써야 된다, 어떤 경우에 부정관사를 써야 된다고 해서 정해져 있는 룰은 없어요. 그죠? 만약에 서수 앞에는 정관사를 써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정관사를 쓰고 있죠. 그죠? 그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곳에 정관사를 써야 되고 부정관사를 써야 되고 하는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관사를 쓰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의미가 듣는 사람에게 전달되고 부정관사를 쓰게 되면은 그에 해당하는 의미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the first ques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질문을 선택하는 옵션을 선택한 경우 여러분들이 던졌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죠? 그 질문에 이어서 실패했다고 하는 말은 그 질문을 던지고 난 뒤에도 그의 정체를 밝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부정관사를 쓰고 있는 이유는 두 번째 질문으로서 여러분들이 던질 수 있는 무수히 가능한 경우의 수가 있고 무수히 가능할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불특정 다수의 경우에 어떤 두 번째 질문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고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던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왜두 번째 질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지를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첫 번째 질문을 던진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질문만 던져서 이 정체를 밝혀내는 것은 여기 있는 것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yes라고 대답했을 경우는 예와 예잖아요. A와 D죠. No라고 대답했다면 예와 예이고.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찝어야 될 거예요. 그냥 대충. 그래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은 50%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두 개의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맞출 수 있는 확률은 100%입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을 던지고 두 번째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바로 할수 있죠. 그죠? 마찬가지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을 던져도 할수 있고
이 질문 던지고 또뭘 던지 볼까요? 이거랑 두 개를 해도 되겠네요. 이두 개도 가능하고, 이두 개도 가능하고, 이두 개도 가능하고, 이거랑 얘도 가능하고. 하나의 질문 던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은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어느 하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관사 어가 쓰일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죠?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걸 선택해야 되죠? 그렇죠? 무조건 하고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걸 해야 되겠죠. 왜냐니까 확률은 반반이고 반반이잖아요. yes라고 한다 그러면은 a라고 딱 집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절반이죠. 그 사람의 정체. 그죠? a 아니면 b잖아요. yes라고 대답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기대하는 확률적 기대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대 수익은 얼마죠? 500달러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는 no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1000달러를 바로 한 번에 바로 찾아버리고 yes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은 확률은 3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확률 이론에서 공부할 거예요. 기대 수익은 얼마죠? 기대 수익은 이것도 계산하면 약 500불이 나와요. 그렇죠? 이건 확률론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기대 수익이 높죠.